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죠.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수사 없이 김혜경 씨와 이 배모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명에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 모두 부인하신 거예요?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 아, 예. 김혜경 씨. 자, 김혜경 씨는 그동안 이번 의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선을 명확하게 그어왔습니다. 경찰이 일단 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할 부분이 경찰이 지금 검찰로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기면서 김혜경 씨를 배모 씨의 공범으로 지금 규정을 했어요. 이 공범이라면 되게 뭐 거창해 보이지만 뭐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면 두 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를 하고 네. 그중에 한 사람이 실행을 할 경우에 나머지 한 사람에게 공동정범, 그렇게 공동의 책임을 묻는다 이 얘기인데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김혜경 씨가 이 법인카드 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리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죠. 집에 많은 음식들이 왔었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일반 사람 같으면 이게 누가 보낸 거냐 무슨 돈으로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것이고 그게 만약에 법인카드로 그랬다면 하지 말아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물론 네.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 증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돼 있느냐 여부는 더 봐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 경찰에서 몰랐을 리 없다. 알고 그런 거다. 그렇다면 묵인한 거고 공동정범이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찰이 공동정범으로 김혜경 씨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경찰이 이거는 정말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실제적으로 김혜경 씨는 모르고 있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제 이번에 그 넘어간 것도 그거예요. 김혜경 그 경찰의 수사 결과에 그 송치되면서 들어있던 내용들은 전체 2천만 원을 배모 씨가 유용을 했고 그건 경찰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건 이제 확인된 건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김혜경 씨가 그중에 200만 원 정도의 사용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넘겼다고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김혜경 씨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알게 되고 개인 돈으로 그걸 변제해 줬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찰이 그렇게 넘겼지만 검찰이 어떻게 볼 거냐 또 수사를 네. 해서 그게 증거가 과연 있느냐고 이런 김혜경 여성 알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 네. 뭐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